내부의 산책로가 진짜 평화롭고 예뻐요. 예약한 거 확인 후에 다 같이 모여서 버스를 타고 툴룸으로 갔어요. 툴룸은 마야 유적지예요. 히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이드 설명 진짜 재밌게 듣고 나서는 옆에 바닷가로 놀러 갔었어요. 즐기고 있네. 눈 뜨고서 니네들 여기 보고 신발 젖었어. 다 젖었어? 아니 그냥 양말까진 안 젖었어. 문화 유적지를 본다는 거는 꼭 타임머신을 탄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툴룸 뒤에는 세노테 가서 다이빙도 했는데 그게 영상이 없네요.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.